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현장 복귀 마지노선이 지나면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대한 법적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정작 어느 곳에 출마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학교마다 다문화나 외국인 가정 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입학식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무안연길 노선이 주 2차례, 무안장가계 정기 노선이 주 4차례 운항됩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은 여전히 공백투성입니다. 정부는 전남대 조선대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을 마쳤고 처분 절차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대병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전공의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수련실을 찾았습니다. 복귀 시한 29일 이후 연휴가 끝났지만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수를 파악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반박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처럼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484명 가운데 대다수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충원될 예정이었던 신규 전임의와 인턴들의 추가 공백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병원은 신규 전임의 66명 중 절반이 임용을 포기했고 인턴 137명은 전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이 가운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남대와 조선대도 증원 신청을 마쳤습니다. 조선대는 지난해 11월 수요조사에 비해 30명이 증가한 45명을 신청했고 전남대는 약 10명의 규모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진과 실습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의과대학 측은 증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남대와 조선대에도 정확한 입학 정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먼지는 해소됐지만 날은 여전히 흐립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이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20mm가량의 비가 더 지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거센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0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광주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광주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정작 어디에 출마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의 선택은 광주 출마였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지역의 아쉬움을 알고 있다며 사과하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 식견 또는 그 무엇, 그게 광주 전남이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왕이면 내 고향에 갚고 떠나겠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뜻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은 사라지고 탐욕과 만행만 난무한 정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을 모두 심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평가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광주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했습니다. 예, 좀 더 상의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에 저희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싸운다면 의미 있는 싸움이 돼야 할 것이고요.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전략 지역구로 지정한 서구 을이나 현역 의원이 본선에 진출한 광산구 을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후반쯤 출마할 지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확장성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결별하고 독자 노선을 걸은 지 보름이 넘었지만 새로운 미래의 정당 지지도는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또 조국 신당이 광주 전남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할 경우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세력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광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명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합류합니다.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은 어제 국민의힘에 탈당기를 제출하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습니다.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오늘 광주 8명의 총선 후보들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비례정당 합류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석형 담양 한평 영광 장성선거구 예비후보가 어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계호 의원을 단수공천한 것은 밀실 야합이라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민들은 민주당의 기득권을 위한 황제 밀실 셀프 공천에 냉소와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새학기 시작과 함께 신입생 입학식을 했는데요. 저출산 위기 속에서 요즘 입학식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다문화나 외국인 가정 역시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학교를 찾았는데요. 문화나 배경, 생김새가 달라도 시작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라는 낯선 곳을 향해 처음 내딛는 발걸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초등학교 1학년생 블라디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입학식장으로 향합니다. 강당에는 벌써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왁자지껄 처음 보는 풍경에 아이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내심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뭐가 좋은데요? 선생님하면. 친구들 만나는 건 어때요? 엄청 좋아요. 블라디의 부모는 돈을 벌기 위해 지난 2017년 생후 5개월 자녀를 데리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를 보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됩니다. 다 같은 부모 마음인 겁니다. Сможет ли наш сын справиться со всем? Как он будет себя вести? Какие он успехи получит в этой школе? 지난해 광주 지역의 다문화 외국인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은 모두 5,100여 명. 3년 새 약 25%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33명 중 한 명꼴입니다. 학교마다 다문화 외국인 학생 수가 달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 현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식에서 한국어가 서툰 학부모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팠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2040년 국내 다문화 외국인 추정 인구는 약 323만 명. 살아온 문화와 배경, 생김새 등과 관계없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배우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발빠른 변화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그야말로 금쪽같이 귀한 신입생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전학년에 학급이 생긴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신입생을 받은 학교에서는 어느 때보다 기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어서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의 한 초등학교. 올해 신입생들이 등장하는 순간 강당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전교생이 24명뿐이던 작은 학교에 들어온 금쪽 같은 신입생은 모두 8명.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도 이 학교는 신입생들이 늘며 3년 만에 전 학년의 학급이 생겼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나 운동장에서 뛰어나 공부. 글씨 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선배들은 입학 축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알려주고 얘들아 다음부터 잘 지내자. 열정 가득한 24학번 신입생들의 선서 소리가 대학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목포 해양대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99.7%.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9.6%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등록률 자체를 공개하기 꺼려하는 등 학력 인구 감소 여파는 대학까지 미치는 상황. 이런 가운데 690여 명의 신입생을 맞이하는 입학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지금은 입학식이지만 졸업식까지 노력하고 싶습니다. 전남의 800여 개 학교들과 대학들마다 반가운 입학식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신학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정기 노선이 다음 달부터 본격 운항을 시작합니다. 국내선인 무안 제주 노선과 국제선인 무안 연길 노선은 주 두 차례, 무안 장가계 정기 노선은 주 네 차례 운항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여름 추가 운항을 준비 중인 노선은 무안 마닐라, 무안 라오스 등으로 올해 안에 총 8개 정기 노선이 운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던 64살 최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바지를 벗어 행인들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광주 서부소방서 모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소방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음에도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수울 권호봉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TV토론을 둘러싼 여수갑 두 경선 경쟁자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여수울 경선 무대에 오르지 못한 권호봉 예비후보. 권 후보는 자신을 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민주당 경선이 시스템과 거리가 멀고 불공정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당의 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며 권 후보는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이제 무소속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여수시장에 도전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적이 있는 만큼 권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여수울 판도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여수갑 지역구에서 경선을 벌일 민주당 후보자 간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후보는 상대인 주철원 후보가 여수 MBC 주최 TV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시민할 권리 침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주철원 후보가 TV토론회에 당당하게 참여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주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당의 검증 절차를 마친 것이라며 정책과 미래를 두고 토론하는 대신
비방과 공세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돼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선 대진표 확정에도 최종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 간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전남 동북권 판세가 당분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송갑석 의원이 광주 서구갑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송 의원은 무등산 정상부 개방, 군공항특별법 제정,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유치 등 지난 6년의 의정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 발전과 총선 승리, 정권 심판을 위해 바르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말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박균택 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광산 구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송정역과 선운지구, 호남대, 광주여대, 우산동, 월곡동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 4구간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용빈 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선운지구 원거리 통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단축했다며 앞으로도 마을, 도심,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지역구 민주당 본선 후보로 확정된 이계호 의원은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악질 사채업 근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를 계기로 추진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3년 만에 슬그머니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한 사업인데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데 그쳐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선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 2인승 화물차입니다. 중국 국유기업인 동풍소콘이 출시한 전기차인데 바로 군산에서 조립 생산되는 모델입니다. 중국 기업에서 만든 부품들을 들여와 조립 공정만 거친 겁니다. 일부에서 군산 공장에서 조립을 하죠. 지난달 말로 1차 3개년 계획이 종료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전기차의 메카가 되겠다는 계획은 어디로 가고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 잇고 있는 겁니다. 미국, 중국 등 해외 메이커에 주문이 들어오고 위탁 생산으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의 말로입니다. 지난 3년간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대출 보증, 세금 면제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예산만 수백억 대. 참여기업 4곳이 군산에서 거둔 성적표는 그간 우려대로 낙제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액수는 목표 대비 절반을 넘겨 체면 7회를 했지만 일자리는 고작 530개로 목표치의 30%. 전기차 위탁 생산량도 약 4,300대에 그쳐 목표 물량 32만여 대의 1%를 조금 넘긴 겁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10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던 전북차 지도의 당초 예상 효과와 비교 자체가 민망해 보입니다. 11조 4천여억 원의 생산효과와 2조 8천여억 원의 부가가치. 이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노동계가 일부 임금을 양보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가 뒤를 받친다던 노사민정 상생형 사업 구조가 자리 잡지 못한 겁니다. 사업을 설계한 전문가는 뒤늦게 외부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해명입니다. 지정을 받은 게 2021년이고 코로나에 이제 중심에 들어왔던 기간입니다. 그 여파로 위탁 생산 역시 지연되고 있어서 직접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있죠. 노동계는 사실상 맨땅에서 시작한 사업의 한계를 거론합니다. 명실한 데가 부품을 찍어내는 회사지 이렇게 완성차를 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경험도 좀 낮았던 거고.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장밋빛 전망으로 과도한 기대감만 심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 관계 기관들은 그런데 이제 첫 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해서
저희가 이 그 기업에다가 보조금 뭐 기준에 줬던 것에 대한 이행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좀 점검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군산형 일자리의 예산 지원 사업만 끝났을 뿐 기업들과 맺은 상생 협약은 계속될 거란 설명. 하지만 약속한 일자리를 언제까지 창출해야 한다는 기약도 없다는 뜻이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퍼주기 사업으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동해시 송정동 동해양 인근에는 해군 일함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데요. 사령부가 작전 헬기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일함대 사령부 인근 도로변으로 현수막이 줄지어 내걸려 있습니다. 작전 헬기장 건설을 반대하며 동해시 송정동 주민과 사회단체 등이 걸어놓은 겁니다. 해군은 일함대 사령부 내 골프 연습장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625억 원을 들여 해상 작전 헬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 투입 등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해 해역에 대한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작전 헬기 지원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동해항 개항 이후 먼지와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번에 헬기장까지 들어선다면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저희 주민들 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정말 고통에서 고통의 굴렁텅이에서 더 빠지게 만들고 저희들이 앞으로 강행시에는 모든 좀 물리적으로 정말 다 동원해갖고 결사항전을 할 것입니다. 해군이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조성을 원천 반대하며 협의체 참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지난 1월 31일자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상작전헬기 2차 시설사업 입찰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해군 측도 헬기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해군은 주민 반발과 관련해 이 착륙장을 주거지와 먼 해안가에 건설하고 주거지역을 멀리 도는 비행 경로 설정, 야간 비행 최소화 등을 통해 불편을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찰과 실시 설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헬기장 조성 본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부여구는 우리나라 양송이 버섯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재배하는 주산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버섯 재배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도 연간 5만 톤이 훌쩍 넘는데요. 골칫거리인 이 폐기물을 재활용해 퇴비로 만드는 양송이 버섯 재활용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여에 들어섰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여군으로 귀농해 양송이 버섯을 기르는 11년 차 농부 김춘삼 씨. 양송이 버섯을 수확하고 난 배지, 즉 양분이 되도록 숙성시킨 볏짚 등을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데 이때 나오는 폐기물이 평균 10톤이 넘습니다. 현행법상 농업부 산물은 폐기물에 해당해 처리는 물론 운반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개인이 농가들이 이거를 갖다가 처리를 하다 보면은 장비나 뭐 이런 것이 다 필요해가 했기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농경지에 퇴비로 뿌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행정 절차가 복잡한 데다 양이 워낙 많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양송이 버섯 생산량의 57%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부여군에 전국 최초로 양송이 수확 후 배지 재활용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가동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120톤의 퇴비를 생산했는데 연간 2만 4천 톤의 배지를 재활용할 수 있어 부여군 전체로는 발생량의 40% 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여군은 배지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활용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부여에서 수박과 멜론 등 연간 10만 7천여 톤의 시설 원예 농업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현재 재활용은 양송이 버섯에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류는 잎과 줄기 등을 소각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환경오염은 물론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아 지난 10년간 전국 산불 발생 원인의 3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수박, 멜론, 방울토마토, 오이 등 부여 식품의 주요 품목을 부산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센터를 부여 지역의 3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여군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충남도와 협의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양송이 재활용센터에서 다른 농업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미세먼지는 모두 거쳤지만 날은 여전히 흐립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가득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내일까지도 약한 비가 오락가락 지내겠습니다. 예보된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이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가량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거센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0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무안과 해남의 낮 기온 9도 예상되고요. 장내 낮 기온도 9도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10도 보이겠습니다. 고흥과 여수의 낮 기온 8도에서 9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리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